안녕하세요. 평안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꽤나 흥미있는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인텔 13, 14세대 불량 이슈는 알고 있죠? 요 불량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텔이 뭘 했습니까? 아, 처음에 인텔이 안 했죠. 메인보드 회사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베이스라인이라는 걸 적용했습니다. 인텔의 그 CPU 이슈가 높은 전압이나 전력 문제라고 생각하고 전압도 낮추고 전력도 낮추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전력 수치를 기본 수치보다 너무 많이 낮췄어요. 기본이 원래 Z보드 같은 경우는 4000 정도가 되거든요. 4095W인데요. 그리고 CPU의 전력 사용량은 보통 i5 200, i7 300, i9 350 정도 쓰는데 이거를 125W로 극단적으로 낮췄습니다. 셋 다. i5든 i7이든 i9이든요. 이 정도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작업 성능이 무려 뭐 15%, 20%까지고요. 게이밍 성능도 5%, 10% 이렇게 큰 폭으로 까졌습니다. 그래서 큰 이슈가 됐죠. 야, 니네가 팔았던 성능하고 지금 현 성능하고 너무 격차가 심하지 않느냐? 이 정도면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문제가 있다. 다 환불해달라. 이렇게 들고 일날 정도로 심각한 성능저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텔이 베이스라인은 우리가 일단 협의 안 하고 이 보드 회사가 먼저 올린 거니까 디폴트 세팅이라고 다시 올려줄게 해서 보드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디폴트 세팅이라는 거 다시 올려줬습니다. 이 디폴트 세팅은 i5 같은 경우에는 181W까지 전력 공급해 주고요. 파워 리밋 1 기준으로 i7은 253, i9도 253을 해줬습니다. i7은 거의 제 성능이 나올 것 같고 까진 수치가 얼마 안 되니까요. 얘 300까지 쓴다 쳐도 50 낮춘다고 크게 문제 안 되거든요. 아마 옛날에 언더볼팅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전력제한이나 i5 같은 경우에도 200 정도 쓴다고 싶으면 181이 20 정도밖에 안 떨어지니까 성능 차이가 거의 없을 겁니다. 보드에 따라서 똑같은 성능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i9 같은 경우에는 얘가 300 이상 늘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253을 하면 당연히 얘는 성능 차이가 있겠죠. 많이 쓸 때는 350에서 400까지 쓰는 걸 봤거든요. 요게 성능저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i5 14600K, i7 14700K, i9 14900K를 요 디폴트 라인을 디폴트 라인이죠. 디폴트 세팅을 적용해서 얼마만한 성능이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죠. 일단 i9을 가져왔어요. 테스트는 여러분 지금 뭐 폴더 보시면 알겠지만 다 했습니다. i5, i7, i9 다 했는데 다 보자니 어지럽잖아요. i9만 대표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오른쪽이 인텔의 디폴트 세팅이고요. 그리고 왼쪽이 보드사의 기본 완전 다 풀려있는 세팅입니다. 롤로 돌려봤는데 뭐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쭉 돌려봤는데 최소 프레임 방어는 좀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빼고 평균 프레임은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딴 것도 한번 들어봤죠. 로스트아크도 둘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뭐 미묘하게 1, 2프레임 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볼수 있는데 요거는 오차 범주 정도입니다. 배틀그라운드 초반에 심하게 프레임 까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역시 디폴트 적용하면 안 되나 싶었는데 그거는 그냥 뒤에 가니까 평균치는 비슷하게 맞춰지더라고요. 오히려 역전되는 거볼수 있었어요. 실제로 롤에서도 여러 번 돌려봤는데 거의 편차가 없더라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길게 돌려보니까요. 짧은 공간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더랜드 같은 것도 돌려보고 예전에 즐겨 했던 메트로 돌려보고 지금 많이 하시는 포르자 5도 돌려보고 다양한 게임을 돌려봤습니다. 10종 게임, 트리플 A급 게임 중에서 좀 벤치마크가 정밀한 게임 위주로 제가 세 번씩 돌려봤습니다. 이렇게 다 돌려보고 나온 값이 이 표입니다. 자, 요 엑셀 파일 보시면 됩니다. 엑셀 파일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하나하나 보자면 복잡하잖아요. 그냥 10종 게임 평균을 한번 바로 봅시다. 디폴트 E로 하든 P로 하든 1프레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지금 P 값은 안 찍히는데. 219, 219. 뒤에 소수점만 살짝 다르죠. 100분율로 따지면 0.3?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프레임 격차가. 말 그대로 누른 타이밍이나 아니면 그냥 돌릴 때마다 나타나는 편차, 오차 범주. 1% 오차 범주죠. i7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완전 똑같아요. 213.9, 213.9.
10종 게임 평균 프레임 똑같고요. i5는 뭐 미묘한 차이가 있었는데 웃기게도 디폴트 세팅 했던 애가 약간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차 범주죠. 그래서 게이밍에서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배포되고 있는 최신 버전의 바이오스는 다 디폴트 세팅일 텐데요. 디폴트 세팅과 보드사가 끝까지 풀어줬는 세팅이 사실 동일한 성능을 보입니다. 다만 어디서 차이 났냐면 시네벤치 점수에만 차이 났습니다. 시네벤치 점수는 꽤 차이가 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폴드에 다 제가 저장을 해뒀어요. i5 기준으로는 그나마 차이가 좀 적긴 했는데 i7, i9으로 가서 차이 컸는데 i9 한번 볼까요? i9 일단 기본 세팅입니다. 아니구나. 요건 기본 세팅 아니고 깎는 세팅이네요. 한번 제가 세팅을 적용해가 낮춘 세팅입니다. 근데 이거 한 바퀴 돌렸을 때나 또 열 바퀴 돌렸을 때가 다르거든요. 한 바퀴 돌려서 요만큼 나왔어요. 디폴트 세팅하니까. 그리고 열 바퀴 돌려서는 더 큰 폭으로 떨어져서 열 바퀴 아니에요. 이거 참 10분 약 30바퀴 가까이 도는 걸 거예요. 요 기준으로는 좀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뭐 온도 영향도 있을 거고 파워 리밋 4, 2, 1 차이도 있을 거고 인식에서 보시면은 37,000점 정도로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보드사의 기본 디폴트 세팅에서는 거의 풀 점수가 나오니까 훨씬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아이씨, 이건 i5고 왜 i9 점수가 났지? 이제 제가 세팅값을 여러 개 적어놨는데 이름을 잘못 적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착각했는데 자, 요겁니다. 41,000점. 그러니까 보드사에서 완전 전력제한 해제하는 상태는 진짜 높은 거죠. 아, 그러면 성녀님 이거 수치를 얼마쯤 되는데요? 대충 3600점쯤 됩니다. 10%쯤 되는 거죠. 요 값은 10%면 진짜 큰데요. 이거 실제로 작업할 때도 그 정도 차이 나나요? 제가 그래서 시네벤치만큼 갈구는 작업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없어요. 블렌더도 시네벤치만큼 갈구진 않고요. 렌더링 중에서 일부 툴 정도만 시네벤치로 갈구니까 여기 적혀있는 점수 그대로 차이가 난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10%까지도 성능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평소에 많이 쓰는 여러분 인코더를 많이 쓰죠. 작곡할 때도 그렇고 영상 편집할 때도 그렇고요. 영상 변환할 때도 그렇고 인코더 기준으로는 사실 CPU를 지속적으로 100% 갈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영상 편집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렸을 때 이게 풀로 똑같은 영상을 제가 바꾸니까 내보내기를 하니까 8분 13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드사에서 제한 해제되어 있는 보드사 기본 세팅일 때는 8분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480초냐 493초냐 차이인데 이걸 계산기로 두드렸을 때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493 나누기 480 성능 3%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수치로는 이렇게 높게 차이 나는데 영상 편집 막상 돌려보면 CPU가 전구간 100% 갈구지 못해요. 이 정도로 좋은 CPU 쓰면요. 14900K 같은 코어가 저래 많은 거 쓰시면은 스레드가 저래 많은 거 쓰시면 그만큼 못 줄이니까 한 3%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쓰는 툴에 따라 다른 거예요. CPU를 전력 소비량이 250에서 뭐 270 정도 쓰는 그런 툴을 사용했을 때는 성능이 별로 안 떨어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작 해봤자 3%. 근데 300W 이상 갖다 쓰는 툴에서 그런 툴에서는 한 1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인텔의 지금 디폴트 세팅은 게이밍에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아주 하드한 진짜 하드한 작업에서만 저런 식으로 3%에서 10%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i7은 그거보다도 격차가 더 적어서 아니 시네벤치 돌려도 4%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럼 이거는 영상 편집할 때 차이가 나던가요? 오차 범주더라고요. 뭐 1, 2초 왔다 갔다 하던데 아니 그 정도면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지금 보통 알고 있는 대부분 인코더를 사용했을 때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i7은. 그래서 제가 i9보다 그냥 i7인 게 나을 거예요 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i9은 디폴트 세팅을 해도 사실 성능 저하가 거의 없었습니다. i7은 i9에 비해서 i5는 더더욱 적습니다. 이건 영상 편집에도 아예 0초 차이더라고요. 몇 번 돌려봤는데 진짜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시네벤치 돌렸을 때도 점 차이가 진짜 미묘하게 차이 나거든요. 700점, 800점 차이 나니까 3%, 2%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i5는 지금 사도 이슈도 잘 안 생기고요. 저희가 i5 판매량이 꽤 많습니다. 뭐 대충 살려봐도 300대는 훌쩍 넘은 것 같은데 올해 들었으면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인텔 저 불량 이슈로 들어온 건 없어요. 물론 다른 이슈로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그 철권 이슈라고 하죠. 그 이슈로 들어온 건 없어요. 그건 없고 i7, i9 있거든요. 판매량이 얼마 안 되는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i5 같은 경우는 이슈에 별 상관이 없어요. 성능 저하도 거의 없고 지금 철권 이슈로 불량 들어온 경우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여전히 사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i7 같은 경우에는 좀 있습니다. 불량이 들어옵니다. i9도 마찬가지고요. i9 진짜 얼마 안 팔렸는데도 불량이 들어왔어요. 이 두 개는 확률이 좀 높고 성능 저하폭이 i9이 심하기 때문에 i7 위주로 사신 게 그나마 좀 나을 겁니다. 불량도 분명히 i7이 덜 날 거고요. 지금 성능 저하도 i7이 그나마 덜 하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손을 덜 본 느낌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했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게이밍에는 아예 차이가 없고 그나마 작업에서만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인텔 사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i5를 빼고는요. 인텔 베이스, 인텔 디폴트, 8월 중순 마이크로 코드 세 번에 걸친 패치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해결될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마이크로 코드 업데이트가 완벽 해결이 맞냐 아니냐로 또 싸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인텔 입장에서도 좀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로 완벽 해결된다는 소리는 아예 없어요. 이게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을 파악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게이밍을 쓰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성능 저하는 없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나마 불량이 덜 생기고 싶다면 지금 인텔 디폴트 세팅 업데이트하고 쓰세요. 게임 위주로 쓰시는 분들은. 작업 위주로 쓰시는 분들도 i5나 i7 같은 경우는 별 성능 저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고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i9은 생각보다 큰 폭의 성능 저하가 있습니다. 특히 잘 모르고 아직도 베이스라인으로 쓰고 계신 분들은 일단 디폴트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디폴트 정도의 전력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면 12세대도 심각한 이슈가 터졌어야 되는데 사실 12세대는 비슷한 이슈가 있었지만 불량률이 워낙 적어서 스무스하게 넘어간 경향이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요 디폴트 정도의 전력 세팅이면 전력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계속 불량이 생기는 거는 지금 쉬쉬하고 있는 열화 문제, 그 열화가 심한 주차가 있답니다. 요 문제와 그리고 높은 전압을 주는 문제가 뒤덮여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걸 인정하자니 워낙 고쳐줘야 될 제품이 많고 또 리콜을 하기 싫고 피해를 입기 싫은 인텔이 흐지부지 넘어가고 싶어서 자꾸 딜레이 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곧 있으면은 젠5 엠바고가 해제되죠. 그럼 요걸로 또 시끌벅적할 거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또 젠3D가 나옵니다. 젠5 3D 뭐 때문에 또 한번 또 묻어갈 거고 그리고 15세대가 나오면은 이 이슈는 결과적으로 조용히 묻혀갈 거라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생각과 다르게 성능 차이가 없다라는 걸 깨닫고 마무리 짓는 리뷰였습니다. 아, 늦은 리뷰? 이걸 굳이 한 이유는 여러분이 젠5와 제대로 된 성능 비교를 하라고 한 번 더 테스트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만 뭐 여기서 추가로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퀘이사존에 좀 자세한 더 많은 라인업 리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거 참조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